네, 전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출신이지만 전라도의 아들이기도 한 서가산입니다. 네, 저는 장흥으로 이사 와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여러분들께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에서 하나인 전자책 볼수 있는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는 전라남도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는데 여기 전자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요 아래에 가시면은 여기 도서관 누리집이라고 하는 빨간 박스 안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죠. 도서관 누리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요. 이게 쫙 펼쳐지는데 뭐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이걸 누르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게 여러분들 전남 사시는 곳에 그 지역, 세부 지역들이죠. 무슨 뭐 나주 도서관, 뭐 목포 도서관 이런 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지역 이렇게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제 전자책 탭이 뜨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장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장흥 도서관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서도 그 안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그 지역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정회원 인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할수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그래서 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민등록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인증이 되는데요. 가서 정회원 신청하면 거의 바로 여러분들 뭐그 지역 도서관에 또 정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회원이 되시면 여러분들 전그 전자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장흥 도서관 선택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장흥 공공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여기서 또 로그인을 합니다. 이제 정회원이 되셨으면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탭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지금 빨간 박스로 해놓은 전자책 오디오북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요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또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보면 나의 도서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딱 대가 저기 접속이 돼가지고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소장형 전자책과 구독형 전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형 전자책은 뭐냐면요 이 전라남도 교육청 전자도서관에 여기 그냥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는 소장형 전자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출 권수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권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은 그중에서 다른 사람이 한두권 빌려갔잖아요. 그러면 한 권이 남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건 빌릴 수 있는데 만약 세 권이 다 대출돼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장형 전자책이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빌리는 기간이 일주일인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구독형 전자책은요 다른 외부 업체랑 이렇게 커넥션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형 전자책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구독형 전자책을 이제 클릭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보면 교보문고 바로가기와 밀리의 서재 바로가기가 되어 있는데 밀리의 서재 바로가기 이거는 신청 기간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거 소개해 드리지 않고 교보문고 바로가기 누르면 교보문고와 지금 이 전라남도 교육청이 이렇게 커넥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을 볼 수가 있는데 한 달에 30권을 대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 15일, 한 권에 15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달 동안 30권 정도를 공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그리고 교보문고 여기 보면 책이 한 7만 8천 권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실제로 저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고 또책 리뷰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남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교육청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사시는 분은 경남 교육청 뭐 전자도서관 이런 데 등록하시면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은 확인해 본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스스로 알아보시고요. 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정보를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보가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